드라이브 스루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경우 많죠. 드라이브 스루에서 나가면서 어디를 보나요? 이쪽을 보죠, 이쪽. 차 오나 안 오나. 근데 여기 도로 3차로에서 역주행해 오네요, 자전거가. 아니, 동승자도 이쪽 보고 있고, 아, 자전거 운전자 브레이크 좀 봐야지, 차가 오면은. 아! 근데 보험사에서 블박차 60, 자전거 40이래요. 어떤가요? 자동차 60, 자전거 40? 경우에 따라서는 블박차가 더, 과실이 더 잡힐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도 블박차를 가해자로 본다? 아, 자전거가 인도로 온 것도 아니고, 차도에 3차로를 역주행하는데, 경찰이 블박차를 가해자로 본다? 자전거 역주행인데? 정말? 리얼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차로 중앙으로 역주행했는데. 예. 윤리 와서 윤리. 인도로 온게 아니고요. 자,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전거가 더 잘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이런 사건 이렇게 나가다가요. 네, 이렇게 나가다가. 아, 근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요. 이게 골목길이었어요.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에 차가 우회전하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내려오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운전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심에서 자전거 60, 블박차 40. 40대 60. 블박차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자전거 한70 정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조정했어요, 조정. 그래서 그때 한 자전거 잘못은 한65 정도로 이제 그 정도에서 이 정도로 끝냅시다. 그런데 그 자전거 운전자가 제가 자전거 쪽을 맡았어요. 여명기간, 식물인간이 예를 들어 6년 동안 살수 있다. 근데 6년 기간 후에도 생존해 있어요. 그럼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송했어요. 근데 조정은 대충이거든요. 과실비 쓰지 않고. 근데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볼 때. 근데 판결은 60% 1심 판결밖에 없죠. 두 번째 소송에서 판사가 바로 판결하겠습니다 하더니 다시 자전거 60, 우회전 자동차 40. 그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저는 아 그건 벌써 십몇 년전 얘기고요. 지금은 자전거 적어도 한 70%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가 골목이 아니고 인도가 좀 낮아진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 골목이 아니고 인도에서 이렇게 나가는 곳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여기 연석이 있네요. 이렇게 연석. 이렇게 연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골목에서 나가는 건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석. 인도를 좀 낮춰놓은 곳이라 그러면 저렇게 연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 사이요. 요 사이가 여기가 인도가 아닌 것을 전제로 자전거 70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설령, 요 인도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이 인도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아 자전거가 왜 저길로 와요? 왜 자전거 여기로 와요? 저희가 이 골목이 아닌 인도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저기 왜냐면 이쪽을 보지 이렇게 온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가끔 이렇게 거꾸로 오는 자전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 보고 이쪽으로 갈 때는 마지막에 걷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십시오.